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그동안 일주일 지나셨죠? 지나시면서 이 음식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진 그 입맛을 그대로 살리고자 제가 오늘 준비를 네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네 가지의 음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황사나 식품을 굉장히 애용하라고 하는데, 황사나 식품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식품이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특히 암 세포를 많이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뉴스타트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치료제이고, 천연계에서 그 치료제를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벌써 그 몇천 년 전에 음식을 권면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식물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뉴스타트 음식들은 항상 그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또 미네랄,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온 말씀에서 기초가 돼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준비했느냐면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음식은 어렵게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 음식으로서 아주 널널하게 많이 좋은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그것이 몸에 더 좋고요. 그래서 뉴스타트 음식은 쉽게 구입을 하고 또 쉽게 음식을 하고 또 맛이 있고 영양이 있고 그리고 일단 음식 그 요리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짧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열을 가해서 음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 또 지금 저 이후에 두 분의 이모님께서 요리 실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키노아 샐러드. 키노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키노아 샐러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철 과일로 단호박. 단호박에 과일 샐러드하고 야채 샐러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견과류를 통해서 아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요리도 아니에요. 그냥 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은 짧고 뭐라 그럴까 아주 정말 너무나 영양이 좋고 맛있는 음식이고. 좋아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오셔서 보셔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키노아 샐러드는 먼저 키노아를 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프린트를 하셔서 이제 나눠 드릴 텐데요. 키노아는 워낙 저기 그거 하신 건데 이것은 철분이 굉장히 많고 또 다이어트 식품으로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키노아를 굉장히 많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여기서 코스코 이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미국에서는 이 코스코에서 보면 이 키노아 이 샐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엄청 값도 비싸요. 근데 이 키노아는 밥을 하실 때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좀 좁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것은 압력 솥밥이 하시면 위험해요. 입자가 작아서 기계에 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밥솥이나 냄비에 이것을 하시면 되는데, 키노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키노아가 이렇게 꼭 좁쌀같이 생겼는데, 이게 밥을 하게 되면 좁쌀밥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을 제 생각에는 1대1이 아니라 한 1대3 정도, 물을 한3 정도 해가지고, 끓는 물에 하셨다가, 10분 정도 하셨다가, 끓을 때 제일 낮은 불에다가 그냥 한 10분 정도 놔두세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토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키노 그냥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불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그 제일 연한 불에다가 두면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영양이 많고 특히 철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식품에 좋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키노와 밥을 했고요. 그다음에 키노와에 들어가는 야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색깔스럽게 예쁘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도마도하고 에보카도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네 에보카도 도마도 에보카도 보라색 양파 또 올리브 그리고 빨간 피망 노란 피망 오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이질 잎사귀를 이렇게 찹해서 넣으면 좋은데 여기 베이질이 없어서 저는 베이질 대신에 깻잎을 이용을 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바질 대신에. 네, 바질 대신에 넣었는데 근데 이제 베이질 대신에 베이질 이 파우더가 마침 있어서 이것도 제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햄프시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햄프시드를 이게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요번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두부에 다섯 배의 영양이 있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샐러드로서는요, 여기다가 제가, 올리브 오일 하고요. 네. 샐러드 드레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올리브하고 레몬. 올리브 레몬. 네. 올리브하고 레몬은 같은 비율로 넣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올리브 레몬 그리고 꿀은 조금, 소금 조금, 마늘가루, 양파가루가 되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기본으로 샐러드 드레싱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다가 뭐를 넣느냐면은 코코넛 오일을 넣었어요. 코코넛 우유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네, 맛을 더 하기 위해서 코코넛 우유, 그러니까 코코넛 우유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에다가 꿀은 1:1로 하시면서 거기다가 자기 입맛에 더 첨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손님들도 오시고 자녀분들 멀리 나갔다가 이제 오시게 되잖아요.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특별한 거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머무려서 내놓는 것도 좋고 레다스나 로메인 뭐 어떠한 상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알맞게 해서 만들어서 얹혀놓아서 그릇에 이쁘게 놓아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많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다만 여러분보다 먼저 뉴 스타트를 조금 빨리 한 거, 그리고 많이 이렇게 먹어보고 그 차이 뿐이에요. 그래서 좋아서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할 때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버무리는 거를 여기 다 적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울도마도가 보통 도마도보다 더 단맛이 나서 아주 살이 탄탄해서 쓰기가 좋아요. 보통 도마도보다.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색스럽게 이렇게 보라 색깔, 그리고 에보카도. 근데 에보카도가요, 이것이 보통 딱딱하다가 갑자기 익고 그 다음에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그것이 익어졌나 안 익어졌나 보셔야 되고 이 에보카도가 빨리 익게 하려면 종이봉지에다가 요거를 딱 넣어가지고 오므리셔서 햇빛에다 놓으시면 빨리 익어요. 고구마도 그렇게 하면 당분이 빨리 이렇게 물기가 빠지면서 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올리브는 뭐 어떤 종류도 괜찮고 피망 두 가지 오이 자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깻잎을 처음 넣어봤습니다. 베이지를 대신에. 네. 형님, 요거, 요렇게 해서 이제 담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까 큰 트레이 갖고, 여기. 네. 우리 저기, 이옥균 형님은 저희 뉴스타트 형님이세요. 짝꿍이에요. 짝꿍이에요. 네. 뉴스타트에서 룸메이트 잘 만나는 것도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한꺼번에 해서 넣지 않고 조금씩 먼저 야채는 야채대로 밑간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소스는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리브오일하고 레몬을 같은 양으로 하고 꿀하고 소금을 넣고요. 그리고 더 시게 잡수시고 싶으면 레몬을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더 달게 잡수고 싶으면 꿀을 더 넣으시고, 거기다가 오늘은 코코넛 밀크를 좀 넣어봤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꿀을 더 넣고 더 오늘은 조금 많이 넣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햄프시드 조금 넣겠습니다. 한 반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질, 바질. 네, 너무 예뻐요 색깔이. 네, 그리고 마늘가루 조금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은 되도록 함초 소금 쓰시면 깨끗하고 좋아요. 자, 이제 밥을 제가 저희 프린트 하고 있는데, 보통 계량 컵을 한 컵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식하시라고 계량컵 두 컵으로 했으니까 다들 조금씩 시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꼭 한국 좁쌀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참 간편하고 맛있고 영양 좋고 보기에 좋고. 그래서 많은 요리가들이 이 음식을 애호하시더라고요. 소개할 때. 네. 제가 지금 소스를 조금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낫스를 알몬드하고 뭐지 저기 호두 월낫을 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월낫도 같이.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상에 내실 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우리 상추 잡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셔서 조금씩 넣으세요. 그래서 이쁜 상에다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호박 샐러드를 하겠습니다. 단호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호박 칼리플라워하고 고구마를 이용한 야채 샐러드를 했고요. 다른 단호박은 과일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을 하시는 방법은요. 좀 썰을 때 좀 딱딱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것을 찜을 하든가 베이크를 하시든가. 네, 썰어서 이렇게 깍둑 썰어서. 그런데 제가 두 가지로 지금 했어요. 하나는 껍질을 까고 저기 야채 단호박 샐러드에는 껍질을 까지 않았는데요. 요 살과 껍질 사이가 영양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요 껍질을 깎으시고 나서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요것을 따로 냉동을 하시든가.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로 두유나 캐슈를 넣고 갈으세요. 그러면 너무 영양가 있고 고소한 샐러드 드레싱이 돼요. 껍데기 버리시지 말고. 네. 그래서 큰 볼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칼리플라워를 넣으셔도 좋고 브로콜리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칼리플라워하고 고구마 이거 다 쪘어요. 아, 찐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 베이크 했어요. 형님 이거 버무린 거 없나? 여기다 버무릴까요 그냥? 아, 그거는 단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자 그러면 호박을 넣는데 호박 이 샐러드 드레싱은요 요거 하나 아르셔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아주 유익하게. 두부 단단한 두부 반모 그리고 캐슈넛 그렇게 해서 두유를 넣고 갈으세요. 거기다가 이제 꿀하고 소금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꿀, 소금, 레몬 항상 무엇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양념할 때 넣으세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씻으세요. 씻어서 불리셔도 좋아요. 근데 캐슈넛은 불려서 하는 거하고 안 불려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야채식 하시는 분들은 치즈를 잘 드시지 않아요. 근데 치즈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근데 캐슈넛을 불려서 감자 삶은 거하고 믹스 블렌더 하면은 그게 치즈 맛이 나요. 양파가루나 마늘가루를 사용하셔서. 네. 그래서 집에서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바들을 얹히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법 맛이 나죠. 감자 삶은 거. 그리고 캐슈 삶은 거하고 삶지 않은 캐슈 반반으로. 거기다가 양파가루, 마늘가루, 소금을 넣으시고 갈아보세요. 그러면 치즈 맛이 납니다. 고소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하죠. 뭐. 자, 그래서 야채 단호박, 이 가보차는 이를 요번에 브로콜리가 준비가 안 돼서 칼리플라워를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쳤어요. 그리고 고구마, 단호박. 그래서 껍질은 여러분이 뭐 그때그때 응용하시면 되고요. 네. 요것도 이쁘죠? 보시게.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캐슈, 두부, 두유, 두부, 레몬, 꿀 들어간 거예요. 잣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죠. 네, 두유로 가르세요. 두유는 시중에서 팔면 네, 그런데 만일에 시중에서 파시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시면은 집에서 두유를 가르세요. 그거 제가 보기로 갖고 왔는데 여기 있어요. 네, 콩. 이거는 쌈장할 때 양파를 넣지만 그냥 이 두유를 삶는 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유는 우리가 보통 뭐 밤새 불려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두유를 아주 따가운 물에 3시간을 저기 담궈요. 그리고 3분만 끓이세요. 그래가지고 1, 2분에 가르시면은 보통 먹는 대두 이 맛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끓는 물에, 그러니까 먼저 3시간 아주 뜨거운 물에 담궈 놨다가 3시간 담궈 놓고 3분을 끓이세요. 네. 그러면 잡수 보시면은 가는 것도 뭐 한 1, 2분이면 돼요. 오랫동안 가르실 필요가 없어요. 종이컵에다가 조금 할까? 종이컵 좀 내놔 주실래요? 조금씩 담아 드릴까? 네. 요것도 이제 드셔야 되니까. 마이널. 아니, 달라요. 이거 과외를 하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견과류 무침인데요.
이거는 정말 요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저는 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견과류 여섯 가지 했습니다. 한 컵씩. 네. 먼저 알몬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 캐슈, 피칸, 네, 피칸. 그 다음에 호박씨, 땅콩. 네, 그냥 뺏기면 좋지만 시간상 이해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잣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드시는 걸로 뭐 한 세 가지만 하셔도 되는데 5~6가지는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소스는요, 조청에다가 아미노 간장을 섞어서 그거 김치 하실 거예요. 제 거가 아니다. 네, 그렇게 섞는데 요번에 미리 했기 때문에 좀 이게 굳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좀 달짝지근한데 조청은 좀 좋은 질의 조청을 쓰시고 아미노 간장이 뭔지 아시죠? 아미노 간장은 단백질 간장이에요. 여기서 가루 간장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대두를 삶아서 소금, 검정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가루간장인데 그 가루간장은 모든 요리에 적용이 되고 맛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쓰면 그거를 아르켜 드릴게요. 전화번호 아르켜 드릴게요. 수입품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섞었죠? 네? 그럼 물을 타면 아미노 간장이 돼요. 네. 미국에서는 아미노 간장이 굉장히 흔한데 여기는 아마 아직 수입이 안 됐는지. 그 아미노 간장도 뭐 볶을 때 그거 하나만 해도 맛이 딱 나죠. 네. 조청하고 아미노 간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3분의 1컵, 하나는 4분의 1컵. 간장은 4분의 1컵, 견과류는 3분의 2컵. 네.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데서 이제 건포도를 제가 조금 넣습니다. 한 번 더 있어도 좋고. 네. 아무튼 뭐 견과류 종류 다 이렇게 넣으셔서 그리고 이제 예쁘게 까만 깨 조금, 하얀 깨 조금 이렇게 해서. 어이씨. 예쁜 그릇에 담으시면 근사한 요리가 나옵니다. 저기요, 이 레몬은 항산화제고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하는데 최고예요. 치료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지 않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게 수입품이더라고요.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오면서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약을 뿌렸겠죠. 그러니까 식초나 밀가루에 좀 한 15분 정도 담궈 놓으시고 그 브러쉬로 빡빡 약을, 보이지 않는 약을 씻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몬이 비싸고 귀하니까 껍질째 드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끔은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갈아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4등분 해서 씨를 빼셔가지고 가르세요. 곱게 가르셔가지고 냉동에 그, 네, 껍질째. 어떤 때 가끔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껍질과 그 스킨 사이에 고기가 또 영양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얼음 만드는 그 아이스 큐브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거를 쭈르륵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얼리세요. 얼리셔가지고 탁 이렇게 틀어가지고 다시 또 냉동기에 넣어서 하나씩 꺼내서 샐러드 드레싱 할 때 넣으셔도 좋고, 이거를 또 뜨거운 물에 레몬티 하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하세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꿀을 섞어서 같이 얼리세요. 그러면 하트에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뭐 안 좋은 거 그날 잡수셨으면은 몸을 좀 깨끗이 하고 샤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요거 한 큐브에다가 물 한 컵 해서 딱 드시면 속에 너무 편안해요. 암 예방에도 아주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요런 방법을 한번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됐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냥 시식도 하고 그냥 너무 뭐 마음이 즐거웠을 텐데 저는 밥순이 밥은 시식하시려면 여기 아무튼 밥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정말 그 밥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밥 없이는 못 먹죠. 완전히 이렇게 차려놔도 밥이 없어 봐요. 그게 반찬 아주, 아, 맛있는 반찬 쭉 해도 밥 빼고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지금, 정말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밥, 그, 맛이 있었나요? 맛 없었나요? 맛있었죠? 아, 주방에 정말 정성 들여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아, 주방의 문구목입니다. 제가 장 선생님이 시간을 우리 4시부터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밥하고, 죽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밥은 어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밥이요 현미쌀 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쌀은 6이고 현미 찹쌀은 4, 그렇게 6대 4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불린 것은 몇 시간 불리냐면요. 그 시간 있을 때는 4시간 내지 5시간. 또 우리 저녁에는 저녁에 들어가면서 쌀을 불리면은 많은 더 불리겠죠. 근데 아침 밥 먹고 점심 할 때에는 3시간 정도 불렸어요. 그래도 밥 끓었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보통 3시간 정도 이렇게 불리면은 다 불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량을 제가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량은 제가 또 이거 해가지고 조그만 일이 그 소태 이거 조금 이렇게 씻어서 이게 준비했거든요. 조금 이따 다 김치 설명하고 그 뒤에 물량을 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물량은. 저는 그 물량은 중요시 안 하고 그냥 사랑. 정말 우리 사랑, 정성. 우리 박사님은 정말 좋은 그냥 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유전자를 팍팍 하지만 우리 주방에서는 정말 요리, 정성이 담긴 그 사랑으로 유전자를 조금이나마 정말 팍팍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올라오면은 막 그냥 떨려요. 미끄러질라 해요. 그래도. 그리고 밥을 지금 제가 여기 좀 휘쳐놓은 거, 휘쳐서 조금 이렇게 양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물량을 이렇게 좀 이따가 끝나고 보시고, 현미밥은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밥은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이 잡곡. 제가 또 설명을 이랬다 저랬다. 이 잡곡. 전라도 사투리 갖고 맨날 사투리만 쓰면 막 주방에서 난리예요. 뭐 오메오메 그냥 큰일 났다고 하고 막 끌면 전라도 막 또 사투리 쓴다고 하고 사투리 더 쓰면은 막 웃고 배꼽 치고 막 아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밥을 안 치면서도 매 끼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잡곡 지금
조금 여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종류별로 이게 지금 와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서리 여기 기장살도 있고 서리태 콩도 있고 이렇게 팥죽 지난번에 팥죽도 썼잖아요. 팥죽은 녹두죽 또 팥죽 쓸 거예요. 내일 모레 팥죽 쓸 거 쓸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찹쌀 현미 찹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두 가지 너무 많이 섞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그 이런 가까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17곡 뭐 여러 가지 섞은 그 봉지에 든 쌀 있잖아요. 그거 절대 넣으시면은 여러 가지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단순하게 우리 좀 뭐 야채나 채소 같은 그리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막 섞어서 먹는 것보다 단순히 그냥 그 깨끗하게 먹으면 드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밥 안 칠 때는 딱 이렇게 기본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콩 잡곡 종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교대해서 넣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밥 좀 궁금하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 이제 밥 질문 없으세요? 네. 그 밥 질문, 밥은 다 잘하시네요. 다섯, 우리 가정주부라 밥은 다 잘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현미나 이게 집에서 백미 쌀 그렇게 그 한 것 거다고 한 물론 이제 현미는 물을 우리 생각해 많이 부을 거라 한데 물량은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 물량 이렇게 저는 손으로도 그냥 그 이렇게 짐작으로 눈짐작으로 하면은 딱 그 물량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밥 잘 먹다거든요. 네. 아,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이 여기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데 여기 물량을 제가 해서 이렇게 지금 불린 쌀 가져왔어요. 좀 이따가 다 보시면 돼요. 불리셔. 예. 예. 그냥 쌀이 잠길 정도만 하면 돼요. 쌀이 자작자작 잠길 정도. 그 현미 쌀도. 예. 이렇게 막 손등 올라오도록까지 하면은 밥이 물러서 맛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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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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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길 정도. 예, 잠길 정도만 부으면 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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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고 김치 또 나 그때 공 선생님 김치 설명하고 끝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죽을 하나 지금 한 가지 죽 하고 또 샐러드 하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은 제일로 설명한 이번에 녹두죽 맛 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녹두죽은요 처음에 이렇게 밥을 해요, 밥. 그냥 따로 쌀을 한 게 아니라 밥을 따로 밥솥에 따로 안 치거든요. 따로 안 치고. 또 녹두는 녹두대로 따로 그 냄비에다 따로 이렇게 그 물을 붓고 따로 삶아요. 그래 해가지고 이 녹두는 녹두대로 했죠. 쌀은 또 아니 밥은 또 밥대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녹두죽은 이렇게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그 밥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먼저 밥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걱으로 나무 주걱 있죠. 주걱으로 한 20분 내지 30분 많이 이렇게 저어요. 그 쌀이 이 밥이 부드러울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저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끓었다고 이렇게 탁 불꺼불면 안 돼요. 많이 젓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맛을 보면은 예. 뜸들이듯이 그 이렇게 그면 퍼지고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뒤에 이제 이게 녹두 삶아놓은 거를 같이 부어요. 같이 부어서 이제 혼합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젓거든요. 네. 다시 젓으면 이제 물량은 농도는
각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은 너무 되면은 밥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쭉하게 이제 죽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저으면서 물을 추가로 다시 부어도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다 보면 이제 죽이랑 녹두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쭉은 하고 나면은 맨 나중에 소금, 그냥 깨끗한 소금 넣으셔요. 그냥 이 아까 거기 여기 이야기했듯이 함초 소금, 이 함초 소금이거든요. 근데 그냥 함초 소금 말고 이렇게 깨끗한 우리 그냥 그 예, 간수 뺀 걸로 그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죽은데 또 질문 없으세요? 예, 지금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거 지금, 이게 그 샐러드 하나 설명할게요. 샐러드 설명, 이 샐러드는, 여기 지금 도마도 캔닝이거든요. 도마도 캔닝 갖고 저는 많이 그 양상추 샐러드나 또 뭐 참나물이나 뭐 그런 샐러드를 이렇게 캔닝을 많이 이용해요, 이것을. 아, 캔닝은 이 토마토 많이 나올 때에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렇게, 익혀서 이렇게 유리병에다 담아놓고, 저장. 예, 저장. 아니, 갈아서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익혀서, 익혀서 이 병도 이렇게 따뜻하게 그 소독을 해가지고 같이 담아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쓰시면 돼요. 토마토철 여름에 토마토 많이 나올 때게. 네, 예, 예, 안 갈아 지금 이 상태도 안 갈았어요 지금. 갈아서 넣으면 집에서는 곱게 갈아서 넣으면 더 사용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 여름에 좀 갈증 나고 그럴 때게 냉장고에 넣다가 이렇게 토마토 주스 같이 마셔도 참 좋아요. 네, 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예. 네. 이게, 그게 병도 튀기고, 이 토마토도 100도씨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껍질 안 벗겨요. 그대로. 예. 깨끗이 쳐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딱 압축이 돼가지고, 이게 밖에 실온에 보관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이 토마토를 이렇게 다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글부글 끓으면은, 한 10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많이 안 끓여도 괜찮아요. 예, 이거 끓인 거예요. 예. 병도 한쪽에서 이렇게 100도씨 정도 병도 튀기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부어. 그럼 여름 내에, 1년 내내 이렇게, 지금 놔둬가지고 해도 안 변해요. 네. 예, 토마토 샐러드는 우리 지금 모든 거 야채들 다 야채 양상추도 되지만은 모든 야채들을 이거 이제 토마토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토마토하고 또 이거 레몬즙 또 이렇게 소금 약간. 또 이렇게 집에 있으면 꿀 약간 달게 드시려면 꿀이요. 아, 레몬을 이렇게 즙을 짜도 돼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같이 쓰지. 예, 생각. 예, 이렇게 집에 보통 가면 이렇게 레몬 이렇게 딱 짜는 그 즙 있잖아요. 그걸 하시. 예. 아, 때에 따라서는 유자차도 넣었어요. 예, 유자차도 넣고, 또 이게 또 매실청도 넣고, 그렇게, 예, 그렇게. 예, 이렇게 딱, 예, 잘, 2등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레몬즙 짜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건 토마토는 여러 가지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또 만들지만 이게 파인애플 있죠? 파인애플도 이렇게 갈아서 껍질 이렇게 벗겨서 파인애플 소스 그
파인애플은 양상추 같은 거 모든 집에 야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거 파인애플만 껍질을 벗겨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아요. 그럼 찍어. 예? 이거 하나만 갈아도 돼요. 이 하나만. 예. 금방 이래갖고 이게 그냥 무침은 그 야채들이 싱싱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오이든 또 뭐 당근이든 막 그런 야채들 집에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예. 네. 모든 우리가 집에는 야채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상추 같은 것도 싸먹다가 좀 질린다 하면은 이렇게 소스 같은 거 토마토든 이렇게 파인애플이든 이렇게. 아니, 그렇게 갈아서, 갈아서 같이 이렇게 뿌려서 좀 이 토마토 같은 것은 거시 가면은 약간 단 거 좋아하면 꿀 한 방울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갈. 예. 뭐 있잖아요. 뭐 가지든 뭐든 많이 있잖아요. 그 예. 그런 야채들 많이 섞어 가지고 그렇게 드시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위에다가 소스 얻었잖아요. 예. 뭘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 소스요? 네.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면은 다 예, 지금 수요일 날 졸업식이죠. 그게 그 안에 정말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예, 시간이 지금 그시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꺼졌던 유전자가 음식 이렇게 요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된장 쌈 잡숴 봤으니까 우리는 쌈을 즉석에서 만들거든요. 쌈장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이 노란 대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야채수 이렇게 많이 삶거든요. 불려놨다가 삶으세요. 센 걸 삶으려면 어머니 시간 많이 잡아먹죠.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하니까 불려놨다가 이렇게 한 시간 삶으면 다 삶아지거든. 삶을 때 양파 하나씩 이렇게 삶으세요. 그러면 예 비린내 같은 거 잡내 다 없애고 또 단맛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 삶을 때 양파 엮고 삶거든요. 콩 삶을 때는 우리 콩국수 할 때도 양파 하나씩 엮으면 맛있어요. 이 어머니들이 양파 엮고 한번 삶고 양파 안 엮고 한번 삶고 맛을 비교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 저기 뭐이나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저도 처음부터 양파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양파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엮고 삶다 보니까 아유 이렇게 단맛도 나고 예 영양가도 좋고 또 사람 몸에도 좋잖아요. 그죠? 아 채소를 엿든 무를 엿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항상 채소가 가마솥에 항상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채소 아니면 뭐 김치나 뭐 국이나 뭐 이렇게 무조림 아침에 잡숴봤죠. 야채수 엿고 그렇게 무조림 할 때도 무 그렇게 썰어 엿고 들기름 좀 엿고 물 좀 엿고 야채수 엿고 이제 간장. 색깔이 조금 있어야 맛있죠. 고춧가루 좀 넣고 한참 그것도 볶아줘야 돼요. 끓으면서 볶아주고 물 조금씩 부으면서 볶아주다가 이제 버섯도 넣고 또 다 하면 파도 넣고 그렇게 하면 물엿이 아니고 조청을 항상 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 이 메주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가세요. 많이 갈지 말고 좀 꺼끈꺼끈하게 으스르게 갈으세요. 많이 갈면은 된장 거기 좀 씹히는 맛도 그렇고 안 나요.
이렇게 어슬어슬하게 갈면 돼요. 물이 항상 갈 때는 물이 짜작하게 있도록 갈아야 이 된장이 잘 아무리 믹서기도 잘 갈리죠. 그죠?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콩 자체도 맛있잖아. 원래 달고 양파를 넣기 때문에 더 많이 달지요. 예, 이렇게 가. 우리 옥근집서 어디 가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거 참기름 여차나 그죠? 우리나라 양념에는 참기름, 깨가루 항상 들어가잖아, 그죠?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상관없어요. 집에서 들기름을 쓰면은 들기름 염은 맛있고요. 근데 뭐 이 조림할 때는 들기름이 맛있더라고요. 담백하고. 그리고 집에서 저기 뭐이나 담은 된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 그래도 된장 맛은 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는 안 사는데 우리는 요거 해가지고 소금 넣고 오래도록 한 몇 달 동안 숙성이면 된장 맛이 나더라고요. 그 메주가루 같은 거 조금 넣고 담은. 그 집에서는 많이 어머니들 하시잖아. 예? 아, 그러니까 조금 넣잖아. 넣고, 이제 그, 이게요. 아, 이게 된장. 약간만 된장내가 좀 나야 되니까 약간만,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오랫동안 소금 해가지고 메주가루 좀 넣고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또 된장 맛이 나요. 만약에 없으면. 그리고 또, 그래도 고춧가루는 조금 넣어야죠. 색깔이 그래도 있어야 먹죠. 마늘. 어디 갔지? 깨가루. 아니요, 참깨, 참깨. 들깨는 껍질채로 갈아놓으면 으슬해서 뭐, 껍질이 두꺼우니까. 이건 다 고명이거든요. 집에서 알아서 고명을 어머니들이 알아서 여면 돼요. 뭐 참기름 뭐 그런 거는 항상 실파나 부추나 예 안 그러면 집에서 뭐 이쁘게 만들려면 파프리카 노란 거 빨간 거 여러 가지 넣으면 더 이쁘고요. 큰 손님 오실 때는 백년 손님 싸우 오시면 특히 다른 도둑년이지만 싸우는 백년 손님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먹던 견과류 있죠. 호박씨든 뭐 땅콩이든 하여튼 그런 견과류가 혹시 남으면은 이렇게 또 디저트로 써도 좋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고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거 견과류가 많이 남으니까 항상 여요. 뭐 반찬 하다가 남고 뭐 하다가 남고 또 오래되면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 이게 간장가루 아시죠? 예. 또 양념이 들어가야 좀 짭짤한 맛이 있어야 된장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고추장인데요. 이렇게 단호박을 삶으세요.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만 이렇게 숟가락이든 뭐 이렇게 으깨면 다 으깨지잖아요. 이거 즉석에서 아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야채 수육하고 밥을 조금 넣고 가세요. 그렇게 갈고 조청 그거 딱 그것만 연 거예요. 고춧가루 이제 부드러운 고추장 고춧가루.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실온에서 한 일주일씩은 보관해서 먹을 수 있어요.
예, 겠다, 예, 겠다가 엄마들이 시식을 해보면 아실 거야. 뭐 들어갔는지. 단호박은 원래 달잖아요. 그런데다 조청을 좀 넣고, 이제 현미밥하고 야채수하고 갈아가지고 여면은 이렇게 찰져요. 고춧가루, 우리 고추장인데 부드러운 고춧가루를 넣어야지요. 이래 놓고 보관해가지고 일주일씩 실온에 여도 상관없고, 만약에 어머니들이 저기 쌈장 말 때 고추장 조금 넣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거 좀 오래오래 보관해서 먹으려 하면, 만약에 남잖아요. 많이 남으면은 이거는 좀 그거 숙성시키려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 그죠? 우리는 소금을 적게 쓰니까 소금을 많이 그렇게 이어가지고 고추장 담듯이 그러하면 오래 숙성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짧게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즉석에서 많이 만들어요. 예. 예, 집에서도 즉석. 고추장에서는, 예, 함초 소금이 좀 들어갔어요. 요 함초 소금. 여기 들어갔어요. 함초 소금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 이게 비싸요. 농협에 가면은 이게 함초 바닷가에서 나는 풀하고 해가지고 소금을 만드는데 이게 만 원이에요. 큰 소금 한 가마의 값이에요. 함초가 짠맛 납니까? 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이거는 자 정제해가지고 나오니까나 우리가 뭐 함초만 갖고 못 만들잖아, 그죠? 이거는 간장 가루라고 콩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거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예, 저기 삼육 도로가에 인터넷 치면은 그 약품 양념이 다 나와요. 또 버섯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타트 양념이 나오더라고. 요런 팽이에 그런 거 뭐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서는 맛있게 하는 도로가 예예 예, 저기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면 놓을 테니까. 짠고 싱거운 거는 어머니들이 판단하시고 나중에 시식하실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쌈장을 즉석에서 나가요. 예. 그래 요리 섞으면은 이제 색깔이 나죠. 이쁘게. 여기 바로 쌈장이에요. 뉴스타트 쌈장. 별 양념 안 들어오고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하시는 양념 그대로 다 연 거예요. 그죠? 이거요? 아, 예. 이 고추장보다 더 오래 보관 못해요. 한 3-4일 이렇게 가면은 좀 빨리 이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지고 많이 남잖아요. 먹을 만큼 덜어놓고 팩에 이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어요. 냉동실 보관했다가 먹을 때 아 언제 먹을 거라 하면 뭐 응? 한 더 시간만 꺼내놓으면 금방 녹으니까. 그 우리도 남으면 냉동실에 보관해요. 예. 이 고추장은 안 그렇는데 이거는 좀 변질이 빨리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엄마들이 시식하시면 되시고. 고추장은 된장보다 더 쉬워요. 호박만 삶으면 뭐 조청하고 그 저기 뭐냐 고춧가루하고 함초소금하고 이거하고만 섞으면 땡이. 고추장이 제일 만들기가 쉬워요. 호박만 삶으면. 예, 이거 두 개 가지고 간을 맞추세요. 예,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였고 그럼 뭐. 아,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개만 가지 나왔는데 밥은 우리 밥술 있잖아. 그거 한 숟갈 푹 떠서 야채수하고 가세요. 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분량에서 했거든요. 예. 그 요만큼 만들려면 밥 그냥 우리 한 입에 그냥 푹 떠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들 한 번 두 번 해보면 아 이번에는 조금 더 여야 되겠다 덜 여야 돼. 밥 안 여도 또 한 번 해보세요. 호박만 갖고 그래도 맛있어요. 밥을 여니까 찹쌀 고추장처럼 찰기가 많고 호박만 하니까 좀 찰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현미밥을 여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 이걸 우리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좀 이걸 좀 식어 주세요. 예, 김치를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김치를 우리는 저기 배추가 이게 뭐야 농약이나 뭐 이런 거 안 뿌리면 배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유기농이라 해가지고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도 농사 지어봐도 비로 거름 안 주면은 예, 이 특히 배추 무 이거는 더 벌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포기 김치는 뭐 물론 반쪽 해가지고 소금을 넣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즉석도 김치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배추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는 일일이 칼로 쳐요. 투벅투벅 썰이면 줄기는 줄기대로 뚫뚫 굼불어요. 네모 반듯한 게 이렇게 툭툭툭 우리도 저기 집에서 이렇게 툭툭툭 처음에는 잘라서 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게 굼불더라고. 줄기가 빨리 간을 또 안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포기 한 포기 잘라가지고 반을 딱 째게요. 그 반을 째게 가지고 대각선을 이렇게 쳐서 우리는 항상 하는. 그러니까 배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 보기 좋고 또 깍두기처럼 투벅투벅 해놓으면 아, 보기가 안 좋고 또 그것만 나중에 남게 되더라고.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이걸, 그렇게 하니까 한 두 시간만 소금을 풀어가지고 소금물을 많이 하세요. 배추가 좀 자박자박 잠길 정도로 너무 안 잠겨도 돼요. 한 8분 정도 해면 숨이 착착 먹으면서 물이 올라오더라고. 그거 왜 소금물로 하느냐 뭐 농약 불순물 이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자박자박 해놓으면 이것도 간이 골고루 먹고 많이 안 먹어요. 또 이렇게 뚝 소리 나도록 덜 절거져도 좋아요. 소금물에만 일단 나가서 그 불순물만 빼면 돼요. 한 2시간. 그래가지고 안 절거져도 좋아요. 뭐 소금물에 다 불순물이 빠졌으니까 양념할 때 조금 짜게 하면 되는 거라. 그죠? 예, 그러면 배추에서 좀 맛있는 물도 나오고 불순물도 이제 그 간물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싱싱해도 아무 상관, 간이 안 먹어도 돼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그만 이렇게 씻어서 건져가지고 소금을 막 뿌리니까 이 간을 더 먹어요, 배추가. 내품질을 않고 그 간물에 자작자작 하니까 그 농약 불순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요새 열무도 무진장히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금물에다가 그 자박자박 그렇게 담가놓은 바닷물 짝기로 하면 돼요. 소금물에 자박자박 해서 담가놓으면은 그 물에 이제 열무는 그래도 저녁에 하면 하룻밤 새야 돼요. 좀 열무는 그렇더라고. 배추는 뭐 두 시간 절고도 아무 상관없고 더 뭐이나 저녁에 절거놓고 뒷날 아침에 건져도 간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간도 많이 안 먹어. 그대로야. 아,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 소금물만 조정 잘하면 예, 짜다 안 하고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절거져도 양념만 조금 짜게 하면 만사가 해결이 돼요.
그 이제 양념은 저희는 뭘 하느냐 하면 주로 이 물론 야채수에도 무랑 뭐 표고버섯, 다시마 또 파가 많이 우리는 나오잖아. 파뿌리 이렇게 여서 끓이는데 그 물에다가 그래도 생무가 들어가야 좀 시원한 맛이 나요. 예, 생무 조금 넣고 배 이제 요 분량에 이제 배 반 개를 썰었어요. 큰 배를 썰어 놓을까. 그리고 양파. 양파를 생양파 생 거예요, 이거. 양파하고 배하고 무하고 이렇게 가세요. 그래 야채수를 여야 이제 잘 갈리잖아, 그죠? 그 또 그 물에 야채수 물에 양념을 해야 되니까. 표고버섯하고 같이 삶잖아요. 예, 저기 뭐이나 무, 표고버섯, 팥뿌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양파 껍질도 조금 생기면 좋고 엄마들이 더 잘 아시면서 그리고 풀을 써도 저기 현미쌀 풀을 써도 좋고 뭐 통밀가루 써도 좋고 저는 오늘 밥을 조금 가져왔어요. 아, 무조건 풀만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 예. 집에서도 많이 풀 넣잖아요. 그죠? 그 생강. 생강은 한 쪼가리씩은 넣어야 돼요. 항상 생강은 넣어주시고. 모든 김치 양념은 똑같아요. 근데 물김치는 좀 달라요. 배도 그 저 요새 후름 잘 나왔잖아요. 후름에다가 배하고 양파하고 무하고 갈으세요. 즙을 내고 그다음에 열무 같은 거는 우리 강원도는 감자가 많이 나니까 야채수에다가 감자하고 그렇게 감자만 감자하고 이렇게 보리쌀이 있으면 보리쌀 한 움큼 넣고 그래가지고 푹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 물을 넉넉히 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 물을 가라앉혀요. 가라앉혀가지고 맹물에 맑은 물만 물김치에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 고명은 뭐 어머니들이 뭐 붉은 빨간 고추나 뭐 피망이나 여러 가지 색깔을 이쁘게 맞추면 되고. 어쨌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갈아가지고 이렇게 간 데다가 이제 양념을 제가 만들게요. 물론 고춧가루는 들어가야 되고 고춧가루는 어머니들이 많이 열려면 많이 넣고 적게 열려면 적게 넣잖아, 그죠? 안 그러면 양배추 이번에 나가듯이 조금만 넣고 빨간 고추를 많이 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늘, 생강은 아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간장가루. 예, 이거는 우리 요리에 국을 끓이나 무 조림을 하나 아주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 이제 배추 양이 작아가지고
이제 배추는 소금에 미리 절었기 때문에 좀 간간해요. 그러니까 이 천일염 옆으로 안 여도 되고 좀 배추가 싱겁다 하시면 어머니들이 천일염 또 더 쳐도 되고 우리는 저 천일염을 미리 간을 소금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배추를 절었으니 일일이 천일염 안 여도 되거든요. 이 고춧가루 지금 여서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안 나왔지만은 하룻밤 자면은 아주 새빨갛게 이쁘게 나와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도 한 2시간 있다가 담거든요. 색깔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시간상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 들어갔어요. 뭐 특별한 거 엿는 거 없어요. 집에 사는 거 똑같죠. 그 대신에 이제 함초하고 저기 간장가루 그것만 사용한다는 거 보지. 집에서는 뭐 쪽국이나 새우젓 이런 걸 넣어서 그렇죠. 여기 그리고 이제 고명. 고춧가루를 안 열려면 뭐 고명식으로 이렇게만 여도 되고 뭐 조금 열려면 조금 넣고 고명을 실파나 부추나 색깔 맞추기 위해서 엿는 거예요. 보기, 아이고, 그림이 좋아야 우리도 손이 가더라고요. 먹기 좋은 떡이. 이렇게 엮고,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많이 다니까, 이렇게 한 겹 넣고, 또 이렇게 양념, 붓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양념만 부어놓으면은 자연히 양념이 또 내려가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푹 줄어요. 국물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수실 때 이렇게 섞어내면 돼요. 그러면 일일이 뜨거운 이 손을 가지고 안 버물려도 하룻밤만 자나 뭐 양념이 지절로 먹어가지고 뭐 일일이 풋내나게 뒤적뒤적 안 해도 우리는 대량으로 하니까 집에서는 엄마들이 뭐 많이 해야 한두 포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요리 섞어서 그냥 예 요렇게 놓고 해도 돼. 우리는 많이 하니까나 첫 겹겹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붓거든요. 양념을 좀. 이제 어머니들이 좀 간은 안 맞아도 제가 간을 볼 수가 없으니 어머니들 앞에서 간을 못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잡숴 보시고 아 좀 싱겁다 소금 더 여야 되겠다 뭐 좀 짭다 뭐 야채수 좀 더 둘러 놓으면 되거든요. 뭐 알고 보면요 이렇게 쉽지요. 어머니들이 늘상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선 요수따뜻에서는 이제 직원이, 우리는 즉석에서 항상 하는 음식이고, 이렇게 밑반찬을 해놨다 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김치는 할 수 없이, 이틀 전에, 3일 전에 해놔야 되고, 다른 거는 다 즉석에서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봉사자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 안에 밥이 아주 맞춰서 나가게 되고 우리 봉사자 참 애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봉사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예. 예? 아, 양념은 다 똑같는데 양배추 오늘 물김치 잡숴봤죠? 그러니까 그 야채수에다가 감자를 좀 썰어요. 썰어 그냥 껍질 안 까도 돼요. 흙만 제거해가지고 썰고 보리살 있으면 한 움큼 엮고 없으면 뭐 안 여도 되고 뭐 또 더 또 보리살 안 열려면 뭐 지장살이 그런 거 좀 한 움큼 넣고 야채수다가 또 끓여요. 끓여가지고 좀 조물락 해가지고 그 물을 감자도 이렇게 썰어 있기 때문에 통 좀
그냥 있잖아. 좀 몇 번 이렇게 손으로 저물락거려가지고 야채수 물이 작으면 냉수를 부어가지고 그 물이 질금 갈아 넣듯 감주하듯이 다 깔아 앉으면 그 위에 맑은 물만 부으세요. 그 배, 양파, 무 이거는 꼭 갈아 넣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마늘은 썰어가지고 보재기였어요. 그 생강 한 조각 갖고 보재기에다가 마늘을 썰어가지고 마늘 이거 갈은 걸 여니까 국물이 텁텁해서 안 돼요.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마늘하고 생강은 썰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안 그러면 비누로 보재기에 구멍 퐁퐁퐁퐁 뚫어가지고 짜가지고 쪼매가지고 여놓으니까 안 나오고 좋더라고 또 이렇게. 그래요. 그 양파 인자 물김치 안 하려면은 고춧가루 조금 넣고 또 고명 좀 넣고 그때는 요 김치 하듯이 똑같이 해요. 열무는 진짜 감자 좀 삶아가지고 감자 좀 삶고 풀 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으깨서 여도 열무가 맛있어요. 열무 김치는 꼭 감자가 들어가 시원해요. 물김치도 감자 여니까 참 시원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감자하고 보리하고 야채수 삶아가지고 물을 가라앉혀가지고 부었거든요. 예, 양념은 다 똑같아요. 엄마들이 알면서 물어보시네. 잘 알면서 집에서 물김치 잘 그 배추나 양배추나 똑같아요 양념에. 예, 배추 물김치 포기를 해서 잘 담아 먹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담으면 돼요. 배추 물김치도 물을 양념을 뻑뻑해서 붓지 말고 이렇게 맑은 물로 부으면 백김치가 맛있잖아요. 예, 열무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항상 감자를 예, 여면은 더 구수한 게 맛있어요. 뭐 감자가 많이 와서 엿는 게 아니라 이 감자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에 시원한 맛을 또 내고 그래서 우리는 밀가리 풀보다 감자를 좀 열무에는 많이 그물을 넣어요. 네. 그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무조림을 우리 엄마들이 더 집에서는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오래오래 볶으니까 이렇게 굵게 썰이잖아. 조금 짧게 썰어도 돼요. 모양은 엄마들이 마음대로 썰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간장이 있잖아요. 간장 그 색깔이 있어야 되니까 간장 좀 붓고 뭐 야채수 넣고 조청 좀 넣고 처음부터 조청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조청을 넣으면 무가 좀 조리지면서 고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걱집도 좀 자주 해서 이뻐해 주시고 자주 져서 가면서 그 무가 반쯤 있고 물이 없으면 자꾸 물을 부어세요. 야채물을 부어가면서 져서 그리고 부었다가 이제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런 걸 저는 다른 기름을 안 쓰니까 우리는 양념도 여치도 않고 뭐 일반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어쨌든 맛을 낼라 하니까 저기는 들기름하고 참깨하고 들기름 한 마리 참깨 뭐이나 세 대씩이어서 짜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그 들기름을 그 기름을 부어요 부어가면서 처음부터 붓지 말고 물엿하고 간장하고 그거 저기 간장하고 야채수하고 세 가지를 먼저 엮고 물을 반쯤 익히세요. 자꾸 젖어 가면서 반쯤 익혀가지고 반쯤 익으면은 이게 너무 달면은 조청을 넣지 말고 이제 안 달면 좀 더 엮고 그때 이제 기름을 부세요. 들기름을 그 붓고 고춧가루 조금 엮고 색깔도 나야 되니까 그래서 또 버섯, 포고버섯 썰어가지고 좀 넣고 없으면 말고 뭐 느타리 버섯도 좋아 아무 버섯을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볶으세요.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근도 좀 썰이 열나무 썰어였고 뭐 안 그러면 뭐 피망도 좀 열나무였고 파프리카도 였고 아니 참 가루 간장. 가루간장하고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함초소금도 있고 가루간장도 있고 간장을 너무 입으면 시커매서 나중에 복 다 익히 보면 너무 시커매서 색깔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간장을 조정해서 붓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 그래 여서 마늘하고 파하고 여가지고 내면 돼. 그래 이 단맛은 조청을 엄마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면 되고 예. 아 그거는 간장하고에 저기 반 익혀가지고 익혔을 때 무가 좀 요새는 맛이 없어요. 가을 무는 맛있는데 저기 봄에 하고 요새 무는 좀 단맛이 없어서 그래 조청하고 물론 조청은 였지만은 좀 마이렇게 되더라고. 무가 단맛이 없어서 아, 무가 가을엔 단맛이 있을 때는 무를 반을 간장하고 야채수하고 반을 익히는데 요새는 무가 단맛이 안 나고 쓴맛도 나고 해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 조청을 미리 반을 엿어요. 반을 엿어서 미리 무가 좀 빨아먹게 단맛 나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아, 생물을 썰어가지고 야채수 물을 여야 그게 익혀지지요. 아니요, 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엿을 여면은 그 물엿이 들어감으로써 무가 졸여지잖아. 안 풀어지고. 예, 아무리 저어도 무가 풀어지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이나 필요한 그거 물어볼 음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잘 부탁합니다. 아.